아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운전석에 사람이 꼭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. 그죠. 근데 한국의 기술도 꽤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. 맞습니다.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데 실제로 저런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허가된 곳이 한 34곳 정도.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렇더라도 드라이버는 반드시 앉아 있어야 돼요. 왜요?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. 사람 없이 운전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벌써 이 미국에서 오는 6,400만 킬로미터의 누적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. 테슬라는 어떻게 했냐면 고객들이 팬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다 사인을 한 거예요. 내 계정 보고 다 괜찮아. 가져가. 가져가. 그래서 다 가져가서 20억 킬로를 본인 운행 기록을 넘기는 게 계약에 돼 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중국의 바이두, 플로라는 이름인데요. 시범 운행 거리 보세요. 9천만 킬로미터.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. 킬로만 해도 달나라를 80번 왔다 갔다. 와, 80번. 근데 우리나라는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2%, 중국의 3%밖에 안 돼요. 그래, 상암에서만 돌고 맞아, 있더라고요. 상암에서만 자꾸 맞습니다. 판교랑 강원도도 가고 해야지 좀.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2%밖에 안한 거야. 아이고. 3%밖에 안한 거야. 괜찮나?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, 어떻게 보면 제조 기술, 센서 기술, 코딩 기술 다 좋은데 학습할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어. 없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실전을 안 땅도 작고. 해봤구나. 맞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격차는 더 맞아. 벌어지고 지금 외국에서는 벌써 지금 하늘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자동차도 있다고 우린 뭐해. 하는데 저희 어떡해요? 맞아.